중단. 역적들의 처리는 너에게 맡기라. 알았습니다. 반역자의 유대관계 따위는 무른법. 맹가를 비롯한 주모자를 토벌하면 신성은 무너지겠지요. 나쁘지 않다! 나쁜 것은 맹달이다! 적장 죽였다. 우리들은 맹달에게 협박당해 억지로 주공에게 반항할 생각은 없다! 정말이다! 이번 포항은 총으로 반사하다는 왕사가 목소리가 크다! 들키면 큰일이다! 좋습니다. 아무쪼록 목숨만을. 적장 죽였다. 병사들은 상관하지 마라. 선동한 장수만 노리면 된다. 자, 나스 공명의 무. 잘 맞춰봐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합니다. 적장 죽였다. 성 밖은 잇따라 도망하고 있다는군. 나도 전하와 싸우는 것은 싫다고. 정했어. 우리들 모두 투항하자. 하지만 수가 많은 것이 좋지. 동조자를 찾자. 맹달에게 부추김을 받아 그만 동참한 것이었소. 기대한 대로의 활약이군. 동조님, 우리는 당신한테 투항하겠습니다. 지금 문을 열겠습니다. 지원 바랍니다. 신속하게 적을 쳐라. 적장 죽였다. 대령! 적군이 신성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제갈량 녀석, 우리 군의 신속함에 당황했는가? 하지만 이미 늦었지. 놈이 오기 전에 일을 끝내겠다! 제갈량님의 명령으로 맹달을 보호한다! 성 밖에 적군을 일소하여 맹달을 쳐라! 놈들의 진입로를 쳐부수라! 지원을 막는 것이다! 나의 인생 이 정도의 것이었는가? 반역의 수괴 맹달, 땅에 이슬이 되어 사라져라. 적군의 상대는 내게 맡기시오. 맹달을 친다. 전군 신성으로 돌격하라. 위를 거역하는 일족의 말살을 완수했는가?